한예리. 6일 현충일 추념식서 이혜인 수녀 추모시 낭독. 배우 한예리가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한 시를 낭독한다. 4일 한예리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는 한예리가 오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혜인 수녀의 추모한 시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송한다고 밝혔다. 2012년 영화 코리아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한예리는 201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. 이후 영화 회무, 사냥, 춘몽, 최악의 하루, 더 테이블, 챔피언과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, 청춘시대, 스위치 등 다양한 작품을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로 완성시켜 나가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. 한편, 한예리는 4일부터 MBC FM 4U FM 영화 맛 한예리입니다의 새 DJ로 활약한다.